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뽑기샵에 아주 엄청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미리 보여드릴까요? 미리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미리 보여주면 안 돼. 자, 오늘 여기 15번 요 열쇠를 네. 뽑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뽑고 나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무조건 뽑을 때까지 아주 어마무시한 상품이거든요. 아,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어가? 어, 그치, 가드 치고. 아, 까비. 일단 좀 갈 방향은 그래도 좀 치웠죠? 이러면? 타이밍은 잘 보고 있네요. 쏘세요! 좋아요. 근데 저 선풍기에 아주 호되게 강했죠? 그렇습니다. 무서운 녀석이거든요. 오, 뒤에 길통도 막았고. 좋다, 이거. 오늘 은근 괜찮은데, 지금? 오늘 조금 가까이 있게 좀 잘 이건 그냥 가만히 놔둬볼게. 혹시 들고 갈 수 있잖아. 그러진 않았지만. 잠깐만, 이러면 이제 뒤로일까 앞으로일까? 뒤로? 맞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가끔 이거 쉽게 방향 헷갈릴 때 얘가 손으로 얼추 약간 이렇게 해본달까요? 맞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해. 안 될 때도 있지만 맞을 때도 있어요. 맞아.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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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 발대로. 아, 얘 각도가.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애매한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슝, 슝. 맞아. 맞네. 오대가 맞췄어. 좋은데, 드니?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건 또 반대로겠죠? 이번엔 앞으로 왔을 때. 아, 이건 앞으로 왔을 때일 것 같아, 나도. 안 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 구정띵. 이게 모양 때문에 걸리는 것 같은데요? 방향 맞는데? 한 바퀴 쳐볼까? 아니면 쉽게 한 번 때려 이런데. 쉽게 맨매 한번 하면서 시계가 30m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빠르게. 아, 좀 늦었다. 이게 맞지? 몰라.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무조건 뽑습니다. 거의 나왔거든요? 안돼. 눕혀야 되나 잡아서? 이것도 뒤로 갈 땐가? 아니야 뒤로 갈 때가 오히려 아니야. 지금 집게 모양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냥 이거는. 집게 모양이 계속 저기에 하나 딱 걸려서. 됐다. 보내고 그렇죠. 됐어. 자, 던져버릴게요 이번에는. 흡죠 갑니다요. 출구로 자, 일단 방향이 저 뒷레일로 가던가 옆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너무 위에서 치면 밖으로 치면 나간다? 알았어. 적당히 위에서 이제 빠르게 하란 말이잖아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요. 좀더 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야 이 녀석이 이 마지막 만은 잡아줘. 그렇지. 안 돼. 자. 나이스. 숨 꽉 참았다. 방금. 좋습니다요. 어떤 걸 할까요? 뭐 이걸 치우고 돼지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 뭐 둘 다 하면 얘 빨리 잘 가면 하고. 돼지가 앞으로 가는 걸로. 돼지가 좀 더 쉽거든. 아, 까비. 뽑으면 좋잖아요. 저는 오는 거 막지 않습니다. 좋아요. 돼지는 또 이상한 데로 튀어갈 수도 있어서. 맞아.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지. 던져. 오, 아까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은데? 아, 좋은데? 약간 좀 요즘 좀 운이 따라주는 것 같다. 토끼 운이. 나의 클라스지. 샷! 오! 괜찮아. 앞으로 왔어. 앞으로 좀 왔어. 한 방에 세게 가자. 갔다고. 이 방향 아까 안 좋은 좀 안 좋았던 거. 안 좋은 지옥의 방향인데.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 좋아요. 출구로 너무 빨리 갔다 이거. 자, 이거 잘 넣기만 하면 되는데. 조심. 네. 뒤집는 거 좋고.
고무줄 튕겨야 되는디. 오오오. 저 뒤 있는 거 튕기면. 그냥 튕기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어. 한번 해보자. 요, 요거. 어, 두꺼운 거, 두꺼운 거. 그래, 딱 해서. 저 녀석! 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주 스무스. 쿠키가 잘 돼, 잘 돼. 좋아, 좋아. 반대, 반대. 한 방에 날아. 돼지야. 한 방에 세게 가자. 돼지야, 날아. 아. 어, 치킨 방에 조금만 씹. 다시. 아홉 번 안에 뽑아. 제발, 제발, 걸려야 돼. 걸려야 돼. 아, 안 걸렸어. 아, 진짜 요리조리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좀 가지 않았나? 아, 그랬나? 사실 잘 기억이. 일단 잡아봐, 이 돼지를 잡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잡힐 수도 있잖아. 요리조리 하다 잡히면 놔두면 되죠? 요리조리 어차피 괜찮게 네. 되니까. 자, 요 녀석이 또 잘 굴러가긴 하는데 반대로도 좀 잘 굴러와가지고. 여섯 번 안에 간다. 뭐 점지. 저 방향이 좀 애매한데. 어. 저 16번을 좀. 아니야, 지금 뭐? 아, 여기 위치가 넘어갈 수 있길 바라야지. 지금은. 일단 우리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오, 좋다. 샷. 그렇지. 오. 네 번. 전체에서 가나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요리조리 좋고 이거. 돼지 나라. 쏘세요. 온몸으로 이랬다 나 방금. 왼쪽. 좋아. 아, 요리조리 괜찮은데. 전 더 있어요? 안 떠요. 자. 살짝. 뭐 한 거야? 아, 이거 왠지 뭔가 뒤로 날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쁘지 않았죠? 아, 뭐 만 원에서. 어, 여기까지 딱 뽑으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깔끔하게 막만 원. 어, 마지막 만 원만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가져가자. 응, 좀 더 왼쪽으로 가져가고 해야 될 듯. 요리조리는? 네! 괜찮아, 괜찮아. 터지세요. 오케이, 앞으로 많이 왔다. 자, 이제 보내자 이거. 돼지 녀석, 출고로 들어가. 이거 뒷발이 걸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한번 해봅시다. 딱 걸렸다. 하지만 들어올 수도 있어. 들어올 수 있고, 좋아. 간다. 좋다 지금. 느낌이 뭔가? 아, 안 돼, 안 돼. 아, 열쇠 콕 집었다.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초집중 중. 아우. 오케이. 원래는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저 턱 때문에 계속 걸리는 거지. 됐다. 나이스. 오케이. 한 번 나왔어, 한 번. 천 원. 1,000원 해서 혹시 모르는 추천치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요리조리 해야 되겠지 당연히. 뭐 해도 되고 고무줄 챙겨도 되고. 요리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절로 안 들어갈 것 같아. 좋다. 좋다. 아, 한 번 더. 저 잡아 잘 너무 잘 드는데? 그러니까. 아, 요리조리 근데 해야 되긴 하거든요. 요리조리 해서 그냥 뒤로 꼬링 하는 게 마음이 네. 편하긴 하지. 저 구멍으로 못 넣어 지금 저게. 좋다. 잡아서. 아우 진짜 한번더. 아, 그냥 잡. 이거는 딱 고무줄을 튕겨볼게요. 한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돼지 팔 들었나? 나이스. 이렇게 성공. 자, 나왔습니다. 기회 한번 오. 자, 한번 꺼내볼게요. 요거 15번 그리고 1번. 1번이야? 아닌가? 이게 3번인데? 3번. 아, 3번? 그 다음에 이게 1번. 아, 1번. 1번, 15번, 3번 이렇게 뽑았어요. 자, 일단 저희가 3번 열쇠부터 뽑아볼게요. 3번은 바로 짜란! 신라면 볶음면! 한 백스! 야, 좋아요, 좋아요. 맛있겠다, 이거. 와, 이거 한 박스, 한 박스. 우와, 몇 개야? 이게 32개인 것 같은데? 이거 안에 열려있나? 4개 8팩이니까 4개 8팩 32개 32개. 자, 그리고 1번 2도입니다요. 패딩?
런닝맨에 나왔나봐요. 오리털 패딩, 오리털 패딩. 별게 다 들어있어. 벌써부터 겨울 대비. 자, 오리털 패딩 하나. 그리고 오늘의 이제 대망의 상품 바로바로 이겁니다. 짠! 금! 저 금을 뽑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금! 자, 이건 화장품인 것 같아요, 화장품.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금 화장품. 짜란! 오, 화장품이네요. 자, 어쨌든 요 금 상품까지 해가지고 오늘 요게 한번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원래 저게 소소한 목표였는데 지금 그 오리털 패딩이랑 요 신을 복근까지 좋습니다. 아주 아주 회기 듣고 갑니다요. 자, 그럼 토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